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그런 강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시리즈 강의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그 주제나 그 상황에 적합한 그런 표현이랄지, 그때 사용되는 용어랄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우리 첫 시간의 주제는 뭐였어요? 처음에 만나는 거였죠? 만나서 인사하는 거, saying hello 하는 거였는데, 이건 이번에 두번 시간의 주제로는 만났으면 헤어져야죠? 그럼 헤어질 때, 즉, 작별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별하는 건 되게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좌우간 작별할 때는 일반적으로 슬퍼하죠? 슬퍼는 그런 거지만은 사실은 작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번 시간은 강의가 길지 않으니까 옆으로 좀 빠져나가서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가에서는 인간이 8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진 8가지 고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생로병사 있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고통이고요. 그걸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 그 다음에 4가지를 또 보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별 이고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그게 아주 고통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 것은 사실은 원증회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것도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그러면 그 사람과 헤어질 때는 어떻게 고통의 해라 기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쁘게 속으로는 막 아주 기쁜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고통은 구부득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걸못 갖는 거. 물질이건 뭐건 갖고 싶은 걸못 갖는 게 인간의 고통이고, 마지막은 오음성고라는 게 그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인간의 그런 육체를 포함한 모든 이 물질계, 또 인간의 정신이나 사고, 이런 정신세계,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호흡을 닫으면서 명상을 해가지고, 아, 이게 뭐, 팔고라는 게 정말 부질없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 깨닫는 거, 명상을 통해 깨닫는 거. 그걸 갖다 해탈한다고 그럽니다. 득도 온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지금 몇 년간 매일 자고도 한 시간 이상씩 이런 명상을 합니다만은 득도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올지, 영원히 못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작별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에벨리고, 가까운 사람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슬프지만은 자고는 굿바이를 해야 되죠. 원증회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헤어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좋은 일일 것이고요. 네, 그 정도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로 우리가 제일 헤어질 때 쓰는 그냥 대표적인 용어가 goodbye입니다. goodbye. goodbye는 지금 서로 나누어져서 떠나야 된다. 내가 지금 떠나야 된다. 네가 떠나야 되고 내가 떠나야 되고 서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oodbye라는 것은요.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거나 헤어질 때 goodbye 입으로만 점잖게 해서 goodbye 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바디 랭귀지라는 거죠. 바디 랭귀지. 주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지금도 제가 강의할 때 계속 손을 쓰고 있는데요. 손을 쓰죠. 굿바이 하면 되게 어떻게 하면 손을 흔들죠. 웨이브. 웨이브 유어 핸. 그 다음에 스마일. 슬프긴 하지만은 어떻게 우는 표정으로 뭐 굿바이 할 수는 없죠. 때에 따라서는 슬픈 표정으로 하지만은 울어가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하고는 왜 웬만하면 웃어가면서 goodbye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way to say goodbye. 그러면은 이렇게 소위 goodbye라는 몇 가지 대표적인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goodbye입니다.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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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죠. goodbye. 그 다음에 goodbye가 길어서 짧게 그냥 bye. Bye, bye, bye.
이제 보는 가는 사람 같으면 잘가 또는 안녕, bye는 안녕 안녕 뭐 이런 정도. Bye for now. 자, 이제 안녕. 지금은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안녕. 우리말로는 이제 안녕 그러죠. 이제 안녕. 자, 지금은 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See you later. 나 후에 봐. 나중에 봐. 또 봐. 하는 얘기요. See you. 그건 see you later를 좀 줄여서 한 말이고요. See you later. 나중에 봐. Keep in touch. 자, 연락해. 계속 관계를 갖자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락해야죠. Keep in call. 전화해. 전화해. Keep in touch라는 건또 전화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메일을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다시 만나거나 하는 그런 관계를 갖자는 얘기죠. 자, 계속 연락해. Keep in touch. 계속 연락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Take care. 자, 몸 조심해. 우리도 그러죠. 자, 몸 조심해. 잘까? Talk to you soon. 너한테 너하고 다시 곧 얘기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죠. Talk to you soon. 곧 다시 만나서 얘기해. 다시 곧 만나서 얘기하자. Thanks. Thanks. Have a nice day. Thanks. Have a nice day. 이거 뭐냐면 이제 버스 같은 데서 내릴 때 Thanks. 그리고 버스 기사한테 이제 Have a nice day.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하는 포멀한 약간의 뭐 격식을 갖춘 그런 헤어짐의 인사고요. 그 다음에 친구끼리들은 그냥 later, 나중에 뭐 나중에 또 care you later, care you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몸 조심해. 그러고 later 나중에 봐. 이건 되게 인포멀하니까 정말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니면 이런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레이터는 들어봤을지 모르고 Care you later라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게 이게 그러는 소리구나 하고 이해는 해두십시오. 여러분이 쓸 일은 없습니다. Care you later라는 것은 레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앞에 있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이 주로 쓰는 건 뭐예요? Bye for now도 뭐 별로 쓸것 같지 않고요. See you. Goodbye, bye, see you. 뭐, 이런 정도는 많이 쓰겠죠? 그러나 나머지 건, 여러분이 적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는 해야 됩니다. 알아듣기는.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은 뭔만 해야 괜찮아요? Goodbye, bye, see you. 됐죠? See you. See you later든지 see you. 뭐, take care. 뭐든, 이런 정도 몇 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Goodbye. Goodbye. 이렇게 안 씁니다. Goodbye. Goodbye. 손을 흔들어 가면서요. Bye. 어린애들은 또 어떻게 해요? Bye.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Bye bye. 그러죠. Bye bye. Bye bye. Bye bye. Grandma. 할머니. Bye bye. Bye for now. 자, 이제 안녕. 일어나면서 Bye for now. 그러겠죠? Bye for now.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See you. Keep in touch. 연락해. Keep in touch. 연락해. Take care. Take care. 몸 조심해. Talk to you soon. 곧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Talk to you soon. Thanks. Have a nice day. Thanks. Have a nice day. 됐죠? 자, 그럼 다이얼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할 때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처음에 hello, saying hello에서 얘기했듯이 좋은 방법은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짝을 찾아요. 자기하고 영어 공부를 같이 할 짝을 찾아서 그 짝과 둘이 함께 공부하는데, 왜냐면 이 다이아로그들이 전부 다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어떤 경우는 세 사람, 네 사람 해주면 대부분이 두 사람이 다이아로그를 하는 형태로 돼 있으니까요. 어떤 때는 자기가 A를 해보고 또 다음에는 자기가 B를 해가면서 역할을 바뀌어가면서 하는 걸. 그걸 롤플레이라고. 롤은 역할이죠. 플레이, 롤플레이, 역할 롤이죠. 그런 역할 놀이를 해가지고 A, B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말할 때는 내가 리스닝 스킬을 연마할 수 있죠. 근데 듣기 스킬을 연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말할 때는 스피킹 스킬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파트너를 찾아서 하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공부하는 게 지금 지루하고 재미없죠. 그러니까 짝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은 짝을 구해서 파트너하고 같이 하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상대방이 틀린 것도 지적해 줄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트너를 구해서 할수 있다고는 좋습니다. 뭐 파트너를 구할 수 없다면은 자칫 자기를 친구나 또는 가족이나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이렇게 파트너를 할수 있는데 그걸 구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할수 없으면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됩니다. A 역할도 해보고 B 역할도 해보고. 그건 언제든지 이 상황을 상상을 하고 그 상황에서 실제로 자기가 그 다이알로그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화면을 보고 그걸 자꾸 읽는 것이 연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일 처음에 A가 I need to get going. I need to get going. 나 지금 가야 돼. 나 지금 가야 되겠다. 가야 된다. 하면은 I need to get going. 처음에 한 번은 보지만은 다음부터는 보지 말고 얘기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I need to get going. 눈을 감고 오든지 I need to get going. 그때는 뭘 상상하면서 지금 친구끼리 있다가 친구들한테 I need to get going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한 번만 하지 말고 I need to get going. I need to get going. 이어질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From saying goodbye to a person you just met for the first time. 지금 누구 친구를 만났는데 어떤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이제 지금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만나서 뭐 했겠습니까? 이제 뭐 saying hello 했겠죠. Nice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하고 I'm John, my name is 하고 do you have a telephone number? 전화번호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뭐 교환하고 명함도 교환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해서 처음 만난 사람하고 지금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시나리오를 하나 작성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I need to get going. 아, 나 이제 가야 돼. 에? 나 이제 가야 돼. It was great meeting you. 당신을 만나서 아주 좋았습니다. It was great meeting you. 당신을 만나서 아주 좋았습니다. 또는 It was great pleasure to meet you. It was great pleasure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이것도 It was great pleasure meeting you. pleasure 같은 게 그냥 생략된 것이죠. 만나서 좋았으면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저 가야 되겠습니다. 만나서 좋았습니다.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예, 그럼 B가 U2, 그런데 U2는 사실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그냥 생각에는 Me too, 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것 같죠? 그런데 U2 그럽니다. U2. 왜 그러는가? 미국 사람들은 들어봤더니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U2, it was great meeting you too를 그 뒤에 것만 따서 하는 겁니다. 나도, also, I was also great meeting you too. 나도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투가 아니고 유투를 쓰는 것입니다. 유투. 저도요. 그냥 한국말로는 저도요. 좋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요. Keep in touch. 연락하세요. 우리 연락합시다. 서로 연락합시다. Keep in touch. 서로 연락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You have my number. You have my number. 내 번호를 가지고 있죠. 뭔 번호? 네, 전화번호 가지고 있죠. 전화번호입니다. You have my number. 제 전화번호 가지고 계시죠? Right?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Yes, 그래요. Bye for now. 자, 이제 헤어집시다. 이제 안녕. 이제 헤어집시다.
See you later. 자, 나중에 봐요. Take care. 몸조심하세요. 이렇게 구성된 다이아로그입니다. 하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파트너하고 이렇게 롤플레이를 할때 지금 따라서 하신 것처럼 할수 있도록 자꾸 흉내를 내서, 왜냐면 제가 지금 워너미들이 하는 거를 흉내를 내라, 최대한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이걸 잘 따라서 하셔야 워너민과 비슷한 그런 다이아로그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I need to get going. I need to get going 하지 않고 I need to get going. Need to. I need to get going. I need to get going. 따라하십시오. I need to get going. It was great meeting you. It was great meeting you. 또는 It was great pleasure meeting you. Pleasure를 넣을 수도 있고요. You too. You too. Keep in touch. Keep in touch. Okay, you have my number, right? Okay, you have my number, right? Yes, bye for now. Yes, bye for now. See you later. Take care. See you later. Take care. 자, 파트너하고는 롤플레이를 한번 흉내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 역할을 하십시오. I need to get going. It was great meeting you. You too 하셨죠? Keep in touch. Right? Right을 올려야 됩니다. Right? Yes, bye for now. Take care 하셨죠? 자,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 역할을 할 테니까요. 자, A, start. 유튜브. Okay, you have my number, right? See you later. Take care. 짤막한 다이아로그였습니다. 파트너하고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이미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연습할 필요 없죠? You can skip it. 건너뛰면 됩니다. 건너뛰면 되고, 이게 조금 낯설은 사람들은 한두 번 연습을 해 보시면 좋겠죠? 이제 두 번째 다이아로그는 saying goodbye to someone you know well. 잘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있다가 헤어질 때. 일단 좀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친숙어니까 casual이라고 그러죠. casual은 뭐 격식을 갖추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는 좀 격식을 처음이니까 좀 약간 격식을 갖췄겠죠. 그런데 친해지면은 좀 격식을 안 갖추고 가볍게 헤어지는 인사를 할수 있죠. 그때는 I need to go now. I need to know. I need to go now. 나 지금 가야 돼. I need to go now. 나 지금 가야 되겠다. 나 지금 가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도 I have to go too. 나도 가야 돼. I have to go too. 나도 가야 돼. When will I see you again? 내가 언제 너 다시 볼까? 내가 언제 너 다시 볼까? 말이죠. When will I see you again? 내가 언제 너 다시 보게 될까? 그러니까 maybe on the weekend. maybe on the 아마 주말쯤? 주말쯤? maybe니까요. 주말쯤? 이렇게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을 때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on Monday, on Tuesday 또는 on weekend, on the weekend. 그다음에 날짜
On 7th of May, 딱하니 날짜가 지정돼 있거나 요일이 지정돼 있거나 이렇게 주말도 딱하니 지정돼 있지. 주말은 되게 토요일 날 일요일인데 이틀이지만 딱 지정됐기 때문에 on을 씁니다. Maybe on the weekend. 주말에. 그 좋아. Okay, bye 하고 이제 손 흔들겠죠. Bye. Talk to you soon. 곧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걸 갖다 talk to you soon. 다시 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I need to go now. I need to go now가 아니라 I need to go now. I have to go now. 그걸 줄여서 이 사람들은 I have를 줄여서 I've라고 합니다. I've to go now. I've to go now. I have to. I have to go now. I have to go now. When will I see you again? When will I see you again? Maybe on the weekend? Maybe on the weekend? Good. Okay, bye. Okay, bye. Talk to you soon. Talk to you soon. 자, 파트너하고 롤플레이 하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A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의 역할을 하십시오. B, 롤. Take the role of B. B의 역할을 하십시오. 자, A 시작하겠습니다. I need to go now. I have to go 하셨죠? When will I see you again? 굿. Talk to you soon. 됐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해보겠습니다. 자, A, start. 시작. I have to go too. Maybe on the weekend. Okay, bye. 이렇게 헤어졌죠? 다음에 이제 아주 가까운 두 친구가 두 친구 사이에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I need to get going now. 처음에 나왔던 용어죠? I need to get going now. 이게 I need to get going now가 지금 여러분이 어쩌면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처럼 I need to go 하면 됩니다. I need to go 그렇게 해도 뭐 격식이 어긋나지 않는 거니까요. I need to go 나 가야 돼그 말이죠. 가야 돼. I need to get going now. Already? 벌써?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 그러지? Already? 벌써? 우리 많이 쓰죠? 벌써? Already? 벌써? Sorry, I really have to go. Sorry, 미안해. I really have to go. I really have go. I really have go. 또는 I really have to go. Must go는 have to go. I really have to go. I really have go보다는 have to go가 낫겠습니다. I really have to go. Have go란 말은 별로 없죠. Have to를 하나 더 넣으십시오. I really have to go. Okay, can you call me when you get home?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 Call me는 전화란 말입니다. Call me when you get home. Get home. 집에 도착하면은 집에 당도하면 전화해. I will 그럴게. Bye now. I will, bye now, 그럴게. 이제 안녕, bye. Sure, you soon. Sure, you soon. 뭐, sure는 뭐, bye 하면, 좋아, you soon. See you soon, 하든지. Sure, you soon. 좋아. 다시 곧 만나자.
I'll miss you. I'll miss you는 보고 싶을 거야. 보고 싶을 거야. 그런 I'll miss you 할 때, 보고 싶을 거야. 헤어져서 보고 싶을 거야. 하는 거예요. Bye, bye, bye. Sure, you soon. See you soon으로 고치는 게 낫겠습니다. See you soon. 곧 다시 봐. 곧 다시 봐. Bye. 네, 손을 흔들어야 되죠. 예, 네, 따라서 하십시오. I need to get going now. I need to get going now. Are ready? Are ready? Sorry, I really have to go. Sorry, I really have to go. 투라는 하십시오. Have to go. Okay, call me when you get home. Call me when you get home. I will by now. Bye. See you soon. See you soon. I'll miss you. Bye. Bye. 롤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A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로 하십시오. I need to get going now. Sorry, I really have to go. I will by now. See you soon. Bye. 그렇죠? Bye.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Already? Have to go 하셨죠? Okay, call me when you get home. Bye. I'll miss you. Bye. Bye. Bye bye. Reduced form. Reduced form은 뭐 줄여서 간편하게, 간략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n spoken English. 이렇게 구두로, 말로 하는 영어에서는 people often change you를 야, 이야, you. 유도 길어서 야 하라고 쓴다는 겁니다. See you 또봐 하는 것 같다. See ya, see ya 이렇게 you. 그리고 see ya 하면 제가 왜 발음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끼리는 특히 see ya 이렇게 하니까 저게 see you라는가 see you라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뭐 see ya 이렇게 하실 거 없고요. 그냥 see you 하시고. 누가 친구가 see ya 하면 see you를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Catch you later. Catch는 너를 나중에 잡는다고 말이죠. 뭐예요? 나중에 또봐 하는 얘기죠. Catch you later. Catch you later. 또는 이걸 catch ya later. Catch ya 앞에서 catch ya. Catch ya later. Catch ya later. 이렇게 됩니다. Catch ya later. 더 줄여서 catch ya later. 다음에 talk to you soon. 곧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걸 talk to you soon. talk to you. talk to you soon. 이렇게 얘기합니다. talk to you soon. 그런데 in written English 글로 이걸 쓸 때는 글로 쓸 때는 야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글로 쓸 때는 see you, catch you later 이렇게 써야지 말로 할 때는 이렇게 야라고 그러지만 글로는 야라고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한번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따라서 말해보시겠습니까? 읽어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 말해보시겠습니까? See you. 줄여서 see ya. Catch you later. 줄여서 catch ya later. 더 줄여서 catch you later. Talk to you soon.
Talk to you soon. Talk to you soon. Talk to you soon. 그죠? 그럼 여기 이제 practice,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Complete dialogue. 다이얼로그를 완성하세요. I need to get, 뭐였습니까? I need to get 뭐였죠? I need to get,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going, 지금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I need to get going now. 그랬죠? I need to get going now.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건 처음 만난 사이였으니까, it was great, 뭐 you? It was great, 뭐 you였습니까? It was great meeting you였죠? Meeting you, meeting. 에, meeting을 발음할 때는 meeting이라고 합니다. Meeting. It was great meeting you.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It was great meeting you too. 그걸 줄여서 그냥 you too 그랬죠? You too. 그랬고요. 그 다음에 keep in. 계속 어떻게 하자? keep in. 서로 연락하자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keep in touch. touch. 아,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다시 만나서 얘기라든지, 우리 계속 연락하자. keep in touch. 예. Okay, you have my number. 너내 전화번호 받았지? 그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Right? Right? 그랬죠? Okay, you have my number, right? Yes. Yes, 그래. 그럼 이제 안녕.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안녕. Bye for now. 그랬죠? Bye for now. See you. 또 봐, 또 봐, 또 봐요. Take care, take care. 뒤에다 더 붙였었죠? Take care,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거니까요. 지금 어떤 사람은 다 생각이 날 거고, 어떤 사람은 약간 혼동이 될 거고, 이렇게 하니까 앞에 어떤 걸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뭐가 혼동스러운 사람들은 다시 되돌려서 다시 공부를 하셔서 이게 완벽하게 쉽게 이걸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잘 아는 친구하고 헤어질 때 I need to 뭐였어요? 그냥 간단했죠? I need to go now 그랬죠? I need to get going now 보다 훨씬 간편하죠? I need to go now. 그럼 뭐예요? I have to go too 그랬죠? I have to go too. Have to는 must입니다. Must. I have를 줄여서 I've라고 할수 있습니다. I've got to now. I've got. 또는 I have to를 줄여서 I've to. I have to go now. I have to go to now. I need to go now. I have to go to. 나도 가야 돼. 그랬죠? To. When will I see you again? 다시 will I 뭐였어요? When will I? See you again, 그랬죠? When will I see you again? 내 언제 너 다시 만날까? 내 언제 너 다시 볼까? 그랬더니 maybe 뭐 했어요? 언제? 주말이라고 그랬죠? On the weekend, maybe on the weekend, 그랬었죠? Okay,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Bye 하면 되겠죠? Bye. 그럼 talk to 뭐예요? 다시 만나서, 곧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Talk to you soon. Talk to you soon. Talk to you soon. 그랬죠? 자, 이것도 앞에 게 생각이 안 나면은, 다시 반복해서 연습해갖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파트너하고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파트너하고. 그 다음에 바디 랭귀지라고 그러죠. 바디 랭귀지라는 건 우리 이제 말할 때 신체를 쓰죠. 신체를 쓸 때는 뭐 되게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손이죠. 손. 손으로 뭐 수많은 오직 뭐 수화도 있죠. 손만 가지고 말하는 수화가 있습니다. 장님 저번에 이렇게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손으로 말을 하죠. 수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입으로 얘기하면서 손 얘기하는 걸 보태니까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얼굴 표정이 있죠? 슬픈지, 기쁜지, 애석한지, 얼굴 표정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기 정말 가까운 자기 손녀하고 지금 헤어진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빠이 하고 헤어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끼안고 자, 잘 있어. 이렇게 등을 더덕 두드리고, 예쁘면은 뽀뽀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런 걸 바디 랭귀지라고 합니다. 바디 랭귀지. 그 바디 랭귀지를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행복할 경우에는 스마일, 웃죠? 웃고, 그 다음에 바이바이. 뭐 우리 맨날 지금 임시로 헤어지지만 곧 만나고 멀리 가는 사람 아니면 뭐예요? 웃어가면서 바이바이 하면 되는 거죠. 바이 굿바이 하면 되는 거예요. See you 하거나요. Sad. 이제 슬픔은 어떻게 해요? 울죠? 흐느끼거나 하거나 뭐 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빠이 빠이 애기들이 그러죠? 빠이 할머니 빠이 그랜마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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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마 눈물을 흘리거나 울면서 이렇게 빠이 빠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피. 지금 정말 헤어지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아주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이별이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입을 삐죽거리거나, 그죠? 입을 실룩거리거나, 입을 실룩거리면서, 이렇게, 바디 랭귀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luctant. 헤어지기 싫은데, 정말, 지금 할수 없이 헤어진다. 할수 없이 헤어진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hug. 끼어안고, 어떤 때는 오랫동안 등을 토닥거리죠? 볼을 후비고, 같이 비비고, 토닥거리고, 이렇게 hug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r away person. 예를 들어서 멀리 외국으로 지금 딸이 이제 유학을 간다. 친척이 놀러 왔다가 다시 외국에 돌아간다 하면은 wave for person. 자, 공항에서 지금 헤어집니다. wave for person. 이한 손으로 빠이빠이가 아니라 이렇게 잘 가. 이렇게 두 손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lover를 애인을 러버라고도 하고, love, R자 없이 러브라고도 합니다. 러브도 애인입니다. 러브도 애인이고, 러버도 애인이고, 사랑하는 사람, 이건 아주 가깝게 사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헤어질 때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애인끼리도 헤어질 때 키스하기가 좀 어색하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합니다. 젊은 애들은 하지만은, 이런, 저 같은 할아버지들은, 키스하면서 헤어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외국 사람들은 뭐, 그다 다반사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서로 인사해가지고, 이제 그때 알아서 헤어지면은, 키스할 수도 있고요. 키스하는 방법이, 이렇게 입에다가 뽀뽀할 수도 있고, 뭘로 합니까? 이렇게 볼로 키스를 하죠.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막, 세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볼로 키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head nodding. 어떤 경우는, 뭐, 머리를 이렇게 끄덕여 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쓸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또는 어떤 행동을, 어떤 바디 랭귀지를 해야 되는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I'm happy. Smile. Smile. Wave, smile. I'm sad. Bye, grandma. 이렇게 하겠죠? Unhappy. Bye, goodbye. See you later. I'll miss you. I'll miss you. Reluctant. Goodbye. Bye, my darling. Bye, my sweet. 이렇게 얘기하고, far away. Goodbye, goodbye. I'll miss you. I'll miss you. Keep in touch. Keep in touch. Call me when you get home.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 이러겠죠? Lover. Goodbye with kiss. Kiss로 goodbye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saying goodbye with body language too. 자, 바디 랭귀지를 써가면서 이 굿바이 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Your best friend. Your best friend 뭐예요?
바이 하고 막 이렇게 손을 한번 부딪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등을 툭툭 칠 수도 있죠. 바이, see you, see you, bye. 그 다음에 a person you met today, 오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냥 뭐예요. 악수하고 헤어질 수도 있죠. Goodbye, bye. It was nice meeting you.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Goodbye. 이렇게 악수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겁니다. A person you see every day. 맨날 만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그냥 bye 하면 되죠. Bye. See you. Bye. 가볍게. Bye. 버스 드라이버한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Thank you. Thank you. 그 다음에 뭐 goodbye. Thank you. Goodbye. 하면 되겠죠? Thank you. 뭐 goodbye 하든지요. 그 다음에 store clerk. 점원한테 뭐 슈퍼에 물건 사러 갖고 점원한테 하면은 이제 체크 다 카운터에서 카드 받고 오겠죠. 그때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인사 안 하죠. 우리는 인사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서구 사람들은 그때도 뭐라 그러고 Thank you 뭐 하든지 Bye 하든지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해줍니다. Bye, Bye 하면 되죠. Bye, Bye. A family who is going back to another country. 이제 외국으로 떠나는 가족. 그건 정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 두 손을 흔들면서, bye bye, I'll miss you. 그러겠죠? 어떤 애는 또 어떻게 하고, 울기도 오겠죠? Bye bye, I'll miss you. Please call me when you get back home.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 그러고, I'll miss you. 그럴 겁니다. A friend who is already on a train. 다 기차에 탔어요. 그럼 기차 밖에서 기차 터널 가면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창을 두드리겠죠? 기차 창을 두드리고 하든지 그때는 뭐 바이 또는 어떻게 해요? 키스를 해야 되는데 기차 안에서 못 하죠? 그럼 손으로 키스를 해주죠? 이렇게 바이 바이 이런 바디 랭귀지를 쓸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비교적 간단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현도 많지 않고 다양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구하고 헤어진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에벨리고, 에벨리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고통입니다. 불가의 세계는 석가가 얘기하는 부다가 얘기하는 그런 여덟 가지 인간의 고통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런 것이 고통스러운 것인데 많은 경우에는 어때요? 죽어서 이별하는 거 생로병사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막 그렇게 슬퍼할 게 없죠. 왜냐면 또 만나면 되니까 아니야. 또 만나면 그래서 어떤 사람과 헤어질 때 어떤 경우는 처음 만난 사람, 어떤 경우는 잘 아는 사람, 어떤 사람 멀리 외국으로 떠나는 가족 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할수 있는 이별 인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인사는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바디 랭귀지를 써서 같이 하는 게 풍부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종합해 봅시다. 앞에서 배운 것을 되돌아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한테. Can I? 나는 이것을 할수 있는가? Say goodbye in a few different ways.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goodbye를 할수 있는가? 여러 가지 있었죠? 간단히는 bye도 있어요. 뭐, see you도 있고, 그렇죠? I'll meet you soon.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몇 가지 안 되는 거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쓸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입에 붙여서 쓰지 않더라도, goodbye 하는 것들이 어떤 표현이 있는가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들으면 아, 그 소린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 use the reduced form of you, yeah, for informally, yeah, 그랬죠? Catch you later, 하면, catch ya, 그랬죠? yeah, see you를 말해, see ya. 그런데 여러분은 뭐, 제 생각에 그쓸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안 쓰는 게 낫고요. 뭐 그런 거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주 친한 친구라고 우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 see ya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건 외국 사람인데, 우리는. 외국 사람인데, 그런 건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Use proper body language. 자, 이 body language를 제대로 할수 있는가? 아까 우리 연습까지 했죠? 연습까지 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일반적으로 keep smile, 미소를 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을 흔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죠. 뭐 눈물을 흘리거나 입을 실룩거리거나 또 가까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고요? 아, 껴안고 등을 두드리고 또는 어떻게 진짜로 키스를 하거나 손으로 키스를 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에 지금 돌아가는 그런 가족 같으면은 두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다양한 바디 랭귀지를 썼었죠. Say goodbye in a sad situation. 아주 슬픈 상황에서 goodbye를 할수 있겠습니까? 슬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스마일 하기는 참 그렇지만 저건 뭐 찌그러진 웃음을 웃으면서 goodbye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goodbye 하거나 그렇잖아 뭐예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reluctant니까, 껴안고 goodbye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인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에 그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은 saying hello였고요.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강의들이 앞으로 한 40개 강의를 할 건데요. 처음의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요. 야, 이거 강의 너무 쉽네 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지금 쉽습니다. 앞에 부분은 쉽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기대를 하시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보십시오. 이 40강만 여러분이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유튜브에 올린 Everyday Dialogue. 그게 한 42강인가 됩니다. 그래서 두개 앞에서 한 100시간분 정도의 강의가 있는데, 이 유튜브 강의만을 여러분이 마스터하면은, 뭐 짧게는 한 5, 6개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공부한다면 5, 6개월, 뭐좀 길게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은, 외국 사람을 만나서 영어로 자기가 어떤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대화를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쉽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어려운 거 나오니까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제일 끝에 koreacyberstudy.com 있죠? 코리아 사이버 스터디 쉽죠? 한국 사이버 학습, Korea Cyber Study com. 이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영어 뿐만 아니라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공부하는 그런 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것 말고 뭐 과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무료로 저는 다 모든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왜냐면 국비 유학을 다녀온 국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한테 갚는다는 심정으로 소위 재능 기부를 한다고 그러죠.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일일이 찾아서 하려면 귀찮으니까 이 사이트에 가면은 제가 유튜브 다 링크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 가면은 그냥 여러분 유튜브 찾지 않아도 다 보고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찾아가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